안녕하세요. 해수인TV 해수인 부인입니다. 작년 8월에 블루크로우 가재가 포란을에서 부화하는 과정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3주 정도 되니까 부화를 했는데 배에 매달려 꼬물거리던 치가재들을 총채 털듯이 어미가 탈탈 턴 건 아니지만 아무튼 터니까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더라고요. 한동안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다가 벽을 열심히 타더니 이렇게나 자랐어요. 그런데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인분들에게 분양을 해드리고 몇 마리만 남겼습니다. 이렇게 꼬물거리던 치가재가 어느덧 이렇게나 컸는데요. 더 기쁜 소식은 커플이 탄생해서 포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포란을 한 거예요. 포란한 암컷이 훅 지나가니까 두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잠깐 멈춰서기는 했는데 참 감칠맛 나게 보여줍니다. 계속 촬영을 했지만 암컷이 알을 잘 안 보여줘서 자세히 볼 수 있게 꼼수를 좀 썼어요. 넣어주는 신처가 마음에 들었는지 암컷이 안으로 쏙 들어가네요. 그런데 보셨나요? 알에서 치가재가 부화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화되었다고 어미가 치가재를 바로 터는 건 아니고 3주 정도 배에서 돌봅니다. 가재 이새가 잠깐 밖으로 나온 것 같은데 잠시 관찰해 보도록 할까요? 잠시 확대도 해보고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주둥이 부분이 쭉 나와 있어서 코끼리 같이 생겼어요. 가재 이새가 끊임없이 유영각을 흔들며 공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가재도 모성애가 대단한 것 같아요. 배에 매달려 있는 치가재들을 잠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오늘 무슨 날인가요? 사이좋게 위아래로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했다. 암컷이 밑에 있네. 가재 이새 모르게 뒤에서 살짝 찍어봤습니다. 아닌가? 알고 있나? 이렇게 3주 정도 치가재를 달고 있을 텐데요. 성장 과정을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상이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요. 언제 영상 올라오냐고 협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앞으로 일주일에 두 개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수인TV였습니다. 안녕.